진짜 핵심만 할게. 핵심만 나올 것만. 그래서 나올 것만 하는데 지금 1분 1초가 아깝기 때문에 내 말 듣고 있냐? 1분 1초가 아깝기 때문에 지금 필기하고 이따 집에 가서 외워야 할지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외워 지금. 오케이? 어. 필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지금 외워. 빨리빨리 대답하시고. 자, 그러면 근데 좀 필기하고 좋은데요. 등급. 오늘 책 다 가져오라니까. 머리 안 좋아. 필기 해줬죠. 학원 책 다 가져오라고 했잖아. 책 이렇게 나오지. 학원책 1픽이 됐는데. 네, 학원책 1픽이 됐잖아. 아니 거기서 중요한 거 다시 표시해야지. 아이 마음대로 해. 야 어쨌든 항상 시험 전날에는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 보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수업 시간에 필기하고 다시는 안 봐. 왜 필기하지? 그래서 난 필기하고. 자, 5, 10, 12 하고 10분 쉬고 나머지. 그러니까 전반부가 중요한 거죠. 자, 여기 보면 별표 쳐놨으니까 필기 안 해도 돼. 그냥 지금 외워. 내가 별표 지금 말한 것 중에서 내일 틀리는 사람 믿기만 해봐라. 꼭 있다고? 어. 시험 전날 중요하다고 말았는데 다음날 틀려. 왜 그러지? 자, 1번 숙제는 다 해왔죠? 진짜. 스토리텔링이란 유리어 그거 안된 사람으로부터 해낸다. 자, 일단 주제는 기본이니까 빨리빨리 대답해봐. 자, 요거 주제가 뭐죠? 아이를 칭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야? 과정. 어? 과정. 시간적 운동. 시간적 운동. 21번 교사. 맞아, 뭐야? 이거는 과정이야, 결과야? 과정. 과정을 칭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뭘 칭찬해? 개인적 특성. 오, 영어로. Personal trait. 자, 요거랑 똑같은 게 뭐야? 목걸이 섞였다. 오케이. 자, 요거 칭찬하면은 애가 어떻게 돼?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던 일을 뭐하지? 고수했어. 고수하게 되고 요걸 칭찬하면은 어떻게 돼? 포기해요, 금방. 더 어려운 일을 뭐하게 돼? 포기해요. 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바람직하다? 전장. What is doing? 자, 이거 어휘인데 뭐야? Stick. 이거 중요합니다. Stick to. 유의어 시작. 고수하다 집착하다. Stick to. Cling here to. 오, 저렇게. 자, other here to. 오, 저렇게.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문삼인데. 아, 5번 보세요. 5번. 자, 5번에 왜 즉이야? 즉은 앞뒤 같은 내용이잖아. 자, 왜 같죠? 앞에 보시면 여기 썼네. 그들이 하고 있는 것. 이게 뭐랑 똑같아? 과정이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용 똑같으니까 즉이고. 그 다음에 6번에는 왜 반면에야? 뒤에 보면은 개인적 칭찬. 이거지, 이거. 이거지. 앞에 내용과 어때? 반대기 때문에 반면에. 오케이? 두 문장 문사. 2번 간다. 자, 2번은 역시 두 가지 개념이 대조되고 있는데, 자, 몸을 고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됐어? 변화됐지. 옛날엔 뭐였죠? 치료. 몸만 고쳐. 그쵸. 치료죠. 큐어링. 큐어링인데. 자, 요게 뭐로 바뀌어? 힐링으로 바뀌는데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지? 모두 몸에 영향을 준다? 그치. 마음. 감정적 상태. 그쵸? 그래서 요 치료는 뭐만 바꾸는 거야? 병든 부분만 바꾸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거야? 병의 근원으로 가서. 그렇죠. 우리 여기 봐라.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 대한 뭐를 회복하는 거야? 조화.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는 게 치유죠. 그렇죠? 자, 요거 순서인데. 자, 빨리빨리 생각해 봐. 3번 보면은 왜 대조적으로니? 자, 앞에 보면은 치료야, 치유야. 요 앞에 치료, 거 치료. 그렇죠? 이거 단어 중요하다. 외부적 요소들만 고쳐. 치료죠, 치료. 근데 3번 문장 보면은 대뒤에 봐. 자, 우리 병은 우리의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상태에 근본을 두고 있다. 이건 치유지. 그래서 반대니까 대조적으로고. 그 다음에 5번 본래, 5번의 그 방법이 뭐니? 커링 아웃으로 리플레이싱. 그쵸. 우리가 더 이상 신체를 뭐로 간주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뭐인 것처럼? 신체 역학적인 장치처럼 다루지 않는 거지. 이게 치료야, 치유야? 치유지. 그래서 나온 예? 아, 뭐야? 바이야 아니야, 바이야. 바이야. 아, 그래. 이 전체는 치유고. 아, 여기지, 여기. 어, 맞아. 요거죠? 전체가 아니고. 요거는 치유야, 치유야. 치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이제 치유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다. 자, 3번 문삽이고. 어휘. 8번 봐봐. 자, debilitate 유의어 시작. 약화시키다. 또. 인피브. 오이, 숙겠네. 오이. 그 다음에 클링투 아까 했죠. 3번 간다. 자, 3번 위기 상황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이유? 그렇죠.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진행되는 이유인데 그 이유가 뭐죠? 손의 편도체가 시간이 늦게 간다는 뭐를 만들어? 현상을 만들어서 기존 기억에 추가 기억을 더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요것도 순서인데 2번 봐라. 왜 증인이 앞문장에 사건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요거랑 뒤에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였다. 똑같잖아. 그래서 연결사 직이고 6번의 대의가 누구니? 사회. 그렇지. 그 다음에 9번의 25니? 여기 손의 편도체 빠졌다. 그렇지. 손의 편도체라고 불려지는 뇌의 영역이죠. 그것이 이것을 한대. 이것은 뭐니? 이것은 뭐니?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는 환상을 초래하는 거죠? 오케이. 순서 끝. 그 다음에 연결사인데 지금 아까 했고 8번 봐라. 그 대신에다. 뭐 대신에 뭐야? 베스트를 대신에. 뇌가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 것 대신에 손의 편도체가 환상을 만드는 거지. 그 대신에. 그 다음에 8번 문삽 했고요. 그 다음에 문법 중요한 게 맨 마지막 문장. 자, must happy야. 자, 대리야. 해석 시작. 그 무서운 순간은 더 오래 지속되었음에 틀림없다고 믿는 거죠.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must happy고요. 아, 여기 안 했다. slowing. too slow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 그쵸. 요 전치사 어부의 목적어예요. 투부정사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비 요거 중요하다. additional. 이거 뭐 봤지? 그 추가적 기억. 그쵸. 앞에 extra memories를 봤죠? 그래서 추가적 기억이야. 4번도 엄청 중요하고. 자, 주제. 호주 정부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죠? 사과. 그쵸. 과거에 잘못된 정책,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건데 과거의 잘못이 뭐야? 원주민의 자녀들을 뭐 했어? 미국 그 불법 입양. 그치? 불법 입양. 불법 입양. 그쵸?
이거는 진짜 문법 진짜 중요하다 이거. 이거 진짜 문법 맛집이다 맛집. 자 1번 봐라. 완료 동명사다. 이 이유 이유 알지? 왜 완료 동명사였는지 알지? 그래 넘어간다. 자 2번에 considered PP야. 어이 분사 부분이니까 주어랑 능수동사죠. 대의가 누구죠 여기서? 그 원주민 아이들이죠. 그러면 원주민 아이들이 생각해 생각돼 생각되니까 PP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가 여기 위치 이하는 여기 잘 봐라. 일단 선행사 뭐죠? 위치의 선행사? 전체요. 그렇지. 아이들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표면화된 거 앞문장 전체입니다. 그것은 뭐의 탓이었어? 여기에서 they는 having 이하의 뭐야?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고 이거 이름 뭐야? 완료 수동 동명사 해서 완료는 했던 거 수동이니까 데려가 졌었던 거지. 그러면 그들이 아이였을 때 그들의 집으로부터 데려가 졌었던 것 탓이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해. 여기는 왜 PP 안 known? 자 이것도 분사구문 데이랑 능수동 따져. 데이가 누구야? 아이들 아닌데. 수동은 아이들 맞구나. 맞아요. 아이들이 잃어버린 세대라고 알아 알려져. 알려져 있죠. 수동이죠. 내용도 중요하고 이제 문법 진짜 중요해. 아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거 안 한 거 하나 있어. 그 호주 정부가 사과했을 때 원주민 아이들이 만족했니 안 했니? 했어. 만족했어? 내용 중요하다. 만족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재정적 보상을 또 요구한 거죠. 자 5번. 자 인터넷 검색이 독서보다 더 크게 초래하는 뭐니? 신경적 활동이죠. 그래서 여기 빈칸 채우기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 바뀌어 나올 수 있다. 해석 시작. 더 큰 정도의 자 neural activity 신경 활동을 초래한다. 여기 잘 보시고 자 이것도 순서가 중요한데 4번 문장 보세요. 자 4번 문장의 this가 뭐죠? 이것은 사실 때문이다. 이것이 뭐죠? 그렇죠. 앞문장에 인터넷 검색 일은 많은 활동이 초래하도록 아 일어나도록 초래했다. 앞문장 전체인데 물어볼게. 인터넷 활동할 때 내 활동이 더 많은 게 이유가 뭐야? 인터넷 활동할 때는 계속 뭐 해? 선택하고 결정하지.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문장. 자 그래서 앞문장이랑 인과 따지세요. 자 앞문장 보면은 여기 while 뒤에 봐. 인터넷 검색은 계속되는 결정을 요구한다. 그래서 더 큰 신경활동을 초래하는 거지. 인과. 6번. 자 6번 농업 인구의 뭐와? 감소와 농업 인구 연령의 노화 그렇지 증가지. 근데 그 이거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순서를 이해해야 돼. 자 일단 농업 생산량이 어떻게 됐어?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이거 어디도 중요해. 어디가 증가고 어디가 감소인지 잘 봐.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져요. 떨어지지. 그러면 농부의 수입은 어떻게 돼? 떨어지고 농사는 매력적인 일이 돼? 매력적이지 않은 일이 돼? 매력적이지 않은 일이 돼서 젊은이들은 어디로 가? 도시로 가. 그럼 농촌엔 누가 남아? 아빠, 젊은이. 그래서 농업 인구가 노화가 되지. 요 순서 기억해. 요 내용 중요하다. 자, 뭐 어휘는 파란 거 다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7번. 잠깐만. 아, 요 문상 하나 있다. 5번 문장 보세요. 자, 5번 문장에 똑같은 트렌드가 뭐니?
앞에 4번 문장 이거 보시고. 그렇지 이거지. 오 공부 많이 했네. 다음월 트렌드입니다. 이거 뭐가 감소하는 거야? 농업 인구 감소 추세. 그 다음에 7번. 자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 뭐죠? 역사를 공부하면 뭐를 얻을 수 있어? 첫 번째 문제 문장 해석해봐. 마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돼. 요거랑 똑같은 말 마지막에서 찾아보세요. 지혜입니다. 지혜. 오케이? 두 개 똑같은 거야. 자 문사인데 6번 문장 in addition 앞뒤엔 어떤 문장이 와? 비슷한 내용. 자 왜 비슷해? 앞 문장 보시면 역사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오늘날의 사건에 대한 더 나은 관점을 준다. 자 역사에 대한 지식이 주는 거지. 뒷문장 보세요. 그것이 뭐지? 역사에 대한 지식이야. 역사에 대한 지식은 훌륭한 배경을 제공한다.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기 위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선택에. 이것도 뭐야? 역사에 대한 지식이 주는 거지. 내용 비슷. 오케이? 그래서 in addition.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자, 모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우려?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우려인데 이거는 순서인데 그 실험 순서 기억해야 돼. 자, 멀쩡한 흙을 방사능이 오염된 지역으로 갖고 와서 아, 그 낙엽. 낙엽을 방사능이 오염된 지역으로 가져와서 정우야, 몇 개월 동안 놔뒀지? 9개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분해 속도가 어떻게 됐어? 느려졌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분해 속도가 느려지니까 분해가 안 되고 쌓여. 그러더니 바람이 불면 산불이 나면. 그쵸? 산불이 나면 그 방사능이 이제 확산되는 거죠. 연기를 타고. 그렇죠. 그 순서 기억해라. 자, 그 다음에 문삽인데 6번 문장 봐라. 데이가 누구니? 앞 문장 보세요. 그렇죠. 앞에 있죠? researchers가 되고, 아, 이게 중요하죠? 7번의 dis 때문에 6번 문삽이 중요한 거죠. 자, 이것은 낙엽 부스러기에 축적을 초래했다. 이것이 뭐죠? 그렇죠. 느리게 분해되는 거죠. 느리게 분해되는 거. 대기야. 축척 유의어 시작. accumulation. accumulation 명사니까. accumulation. 오케이. 공 많이 했구만. 자, 9번 갑니다. 자, 전문가들의 모에 대한 태도의 변화. 와. 모방에 대한 태도의 변화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죠? 모방은 힘들지 않은 열등한 우등한 열등한 일. 그 다음에 여기도 있다. 똑같은 말이야. 기본적인 본능으로 생각을 했어. 이 동그라미가 옛날 태도야.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 그렇죠. 이겁니다. 그렇지. 복잡한 지능의 표현으로 바뀐 거야. 동그라미가 세모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물어볼게. 모방의 장점 두 개 뭐야? 그 새로운 교정 과제를 다룰 때 이미 성공적인 사례들이 바뀌어가지고. 훌륭한데? 그렇지. 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모함으로써 다뤄 성공적인 주변 사람들의 기술을 모방함으로써 다룰 수 있죠. 두 번째가 뭐니? 문화 관련된. 그렇죠. 문화와 관련된 기술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지. 그렇지.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이것도 어휘 다 중요하고 여기 언디맨딩이다. 힘들지 않은.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는 이 두 개야. 두 개. 세 개다. 세 개. 한 거. 기본적 본능. 그 다음에 복잡한 지능의 표현. 그 다음에 7번에 그들 주변의 사람들의 테크닉을 모방함으로써. 여기 세 개 잘 보시고. 아 5번 봐봐. 문사. 이 도전이 뭐죠?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쵸. 대이하의 의문을 제기한 거죠. 10번.
뭐가 자신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 그렇죠? 그걸 무슨 이론이라 그래? 자, self perception theory라고 하죠. 자, 요거 순서인데, 자, 4번 봐라. 얘들아, 이거 순서 맞추기 할 때 요 연결사 세 개가 핵심이야. 얘로 뭐가 나오니? 고양이를, 그치, 길 잃은 고양이 데려오면 자신을 뭐라고 인식하게 돼? 동정심 많다고. 쌩 까면? 냉담하다고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게 예시고요. 이게 좀 어려워. 여기 왜 역점이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앞문장 보시면 어떤 가능성이 있다? 외부적 요소가 모든 상황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뭐죠? 자기 인식 이론의 한계야, 한계. 오케이? 근데 뒤에 보시면 자기 인식 이론은 한 가지 중요한 뭐가 있다? 장점이 있다. 반대야. 한계 장점. 오케이. 그 다음에 물어보자. 장점 뭐니? 자기 자신의 장점. 그렇죠. 자기 자신을 recreate. 재창조할 수 있고 똑같은 말. 그것이 새롭게 될 수 있어. 이게 장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면 그렇게 행동해라. 오. 10강으로 간다. 10강. 그래. 야, 기다리 식상이 좀 어리지. 자, 10강 1번. 사전에 등 누가 벌써 졸라 그래. 사전에 등재된 12강. 아, 뭐야? 12강. 10강이죠. 자, 10강 1번. 아, 10강은 저거지. 지칭추론. 지칭추론. 그래. 자, 10강 1번. 요거는 일단 제목부터 뭐를 통해 뭐를 발견해라? 마스터. 거장을 통해서 자신의 영감, 능력을 발견해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야? 이거 내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콜트레인이라는 애가 위대한 색스포니스트의 연주를 보고 왜 웃어? 위대한 색스포니스트의 연주 섹스만 하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걔도 훌륭한 섹스포니스트가 된 거죠. 섹스포니스트 만나면 돼. 뮤지션이야 돼. 뮤지션이죠, 뮤지션. 근데 어차피 프랙티싱 섹스포니가 나왔으니까 그래, 맞아. 그게 아닐까? 그래, 맞아. 자, 요게 빈칸 채우기야. 해서 시작. 어이, 나데이 언틸 비 어떻게 해석해? 뭐한테까지 아, 이거 의역하면 B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한다. 자, 그들의 진정한 능력을 깨닫는다. 뭐하고 나서야? 실제 고장을 만나고 나서야. 2번. 그쵸. 이거는 퍼거슨의 아버지가 아들을 뭐에 익숙하게 했어? 아버지 직업이 뭐야? 선원 일에 익숙하게 해서 그 아들이 어떻게 자랐죠? 두려움을 모르게 자랐지.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가 됐다. 그런 얘기인데 과학자 맞냐? 됐다가 안 나와서 그래 그래 맞아.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야, 여기 2번 봐. 2번. 자, 그 아이는 두려움의 의미를 완료부정사다. 절대 알지 못했던 것처럼 보였어. 근데 그것은 다 같이 그의 아버지의 뭐였다? 유산이었다. 레거시가 중요한 거야. 자, 3번이요. 엄마가 딸을 누구 집에 보내려고? 이모 집에 보내려고 마차 태우는 이야기. 요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4번 중요하고요. 자, 4번 이거 엄청 중요하죠? 어떤 아메리카 원주민 족장이 부인을 잃고 슬퍼하는데 누가 찾아와? 신. 타 부아트라는 신이 찾아와서 저승에 데리고 가서 한번 만나게 해주면 너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부족 이끌어라. 약속을 받지. 내 말 듣고 있냐? 근데 저승에 갔다 와서 약속을 지켜? 아니 그건 안 나오긴 해. 그치, 계속 저승에 가려고 하지. 야, 왜 병호야 왜? 아니 근데 그거 그냥 지가 지대 겁먹고 그래. 지 막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이 저승에 못 가게 하려고 뭐를 쏟아부어? 물을 쏟아부어서 그 길이 뭐가 돼? 그랜드 캐년이 되고 그 물이 뭐가 돼? 콜로라도 강이 된 거죠. 일단 내용 중요하고요. 자, 지칭 의미인데 너무 쉽죠?
5번에 his word가 의미하는 게 뭐야? A promise. Promise. 자, promise 이하죠. Promise 이하가 어디냐? 여기 있다. 그렇죠. 슬퍼하는 걸 끝내고 부족을 강력하게 이끌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5번이요. 자, 이것도 내용인데, 그쵸? 주유소에서 발견한 지갑 찾아주는 이야기죠? 자, 2번의 대열 어디야? 그 순서. 빨리빨리. 화장실. 그래서 주유소의 화장실. 그쵸? 그 다음에 5번. 직후에. 뭐한 직후야? 쪽지가 있는? 쪽지 남기고 온 거. 아, 그쵸. 지갑 위에 쪽지를 남기고 온 직후죠. 그 다음에, 오케이. 8번의 데미 누구야? 그 엄마랑 그 아저씨. 그쵸. 부자라고 해도 그쵸. 부자. 모자. 모자. 미안해. 이렇게 써왔습니까? 됐어? 넘어가. 자, 6번 중요하다, 6번. 6번. 조가 마치 이모의 집에 한여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불만족스럽다가 왜 만족하게 됐지? 그렇죠. 도서관에서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됐죠. 자, 이것도 순서인데 3번 봐라. 왜 그러나니? 자, 앞에는 만족하지 못했어. 근데 뒤에 보면 엔드 뒤에 봐. 이것은 진짜 매력이었다. 이것이 뭐야? 도서관. 만족한 거지. 반대니까 무엇이야? 자, 그 다음에 6번 봐라. 그러나 이 행복은, 이 행복이 뭐죠? 문서도 중요해. 앉아가지고 책 읽는 거. 그쵸. 5번 문장 빨리 보세요. 자, 도서관 가서 책 읽는 거. 그 이모가 낮잠 자거나 친구랑 수다 떨거나 바쁘자마자 도서관 가서 책 읽는 거죠. 자, 7번이요. 자, 슬픈 얘기. 종조부다, 종조부. 종조부, 기억나지? 할아버지의 형이지. 할아버지의 형이 미국으로 건너오는데 무슨 옷 탔어? 타이타닉 옷 탔다가 침몰해 죽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할아버지가 종조부한테 뭘 보냈어? 코트. 그쵸, 멋진 코트 입고 오라고 코트 보냈는데 딱 죽을 때 그 코트 입고 찍은 사진을 코트 입고 옛날에 찍은 사진을 구명보트의 여자한테 그 자기 동생한테 전해달라. 코트 전해달라. 아니야. 코트를 전해. 그냥 옷이랑 코트를 전해준 거야? 네. 코트랑 옷을 남겨주고 코트를 입고 그거 입고 사진 찍고 했어요. 코트를 전해. 이야, 그럼? 사이코패스. 아니, 리본으로 입다. 코트이면은 약간 부정 타는 거 아니야? 아, 가져갔다 죽었잖아. 아, 코트를 건네준 거야? 그렇죠. 코트를 건네줘서 자, 그 사진이 이제 집에 있는 거죠? 뭐라고? 됐어, 넘어가. 자, 8번. 야야야, 졸지 마. 8번. 그래, 코트랑 쪽지. 자, 8번 엄청 중요하죠? 8번 엄청 중요하죠? 그 리나가 왜 한계점에 다다랐지? 부하 직원이 육아 갔는데 안 돌아와서 자기 일 플러스 부하 직원 일까지 하는 거야. 겁나 개빡친 이야기. 바로 짜가. 그래서 한계점이 뭐야? 한계점. 한계점 두 개. 브레이킹 포인트랑 요거랑 똑같은 거. 요 두 개 꼭 기억해야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순서인데 자, 3번 봐라. 왜 그러나니? 처음에는 해피. 앞에는 해피하게 출퇴근했다 내용이 나오고요. 뒤엔 한계점. 반대죠. 그 다음에 4번 봐라. 그러는 동안에, 이거 뭐 하는 동안에니? 저 안 돌아오는 저 시간. 그쵸, 한계점에 도달하는 동안이야. 그 다음에 6번 봐라. 됐어?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9번도 순서가 중요한데 뭐 이거 아시죠? 할머니가 할머니 친구 데리고 쇼핑 갔다가 할머니 친구 내려줬는데 지갑을 두고 내려서 자기 차 타고 할머니 막 쫓아오다가 안 쓰니까 계속 쓰라고 그래서 결국 섰더니 지갑이 어디 있었어?
지붕 위에 있었죠. 느리게 가서. 그래서 내용만 알면 순서 문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잠깐만. 아, 잠깐만. 9번에 여기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 잠깐 볼래? 9번에. 자, 운 좋게도 우리 할머니의 느린 운전이 해석 시작. 키베이 프롬비가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니까 뭐야. 지갑이 떨어지지 못하게 했다. 이거, 이거, 여기 잘 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에세이에 대해서 겁나 깐깐했던 아빠. 영어 선생님인 아빠. 아버지 얘기지. 자,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 첫 번째 순서인데, 4번 문장 보세요. 나는 알았다. 그것이 그가 신경 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뭐야? 앞에 그 익스펙테이션이 높아. 그쵸. 그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잘이야? 잠시만 붙였어요. 내가 한 어떤 일도 그에게 절대 충분히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 그쵸? 그 다음에 6번의 디스가 뭐니? 이것은 나에게 딱 한 번 일어났어. 학교 선생님이, 그쵸? 어떤 교정도 없이 나에게 에세이 건네준 거죠? 여기서 인스트럭터는 학교쌤이야. 아빠 아니야. 그 다음에 7번은 문사도 중요합니다. 7번 봐라. 나는 자긍심에서 웃었어. 하지만 내가 그것을 아빠에게 보여줬을 때, 고개 들어봐. 그것이 뭐야? 좀 자기 에세이. 그쵸? Flawless. 완벽하다는, 완벽하다라는 쪽지가 있는 페이퍼 에세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물어볼게. 아빠가 왜 그렇게 깐깐했니? 일단 아빠가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뭐야? 내가 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overconfident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문법 이거 중요하다. 여기 마지막 문장 not only가 부정하기 때문에 뒤에 뭐든니 야야야 도치됐지. he was가 아니고 was이에요. 도치된 거 외우고 있어. 자, 마지막 12강으로 갈게요. 야, 뭐 학교에서 왜 학교에서 번지지 않고 강조한 거 있어? 네? 학교에서 뭐 강조한 거 있어? 방금 나돌리 강조했대요. 나돌리 이거 강조했다고? 좀 알려줘. 강조한 거 있으면. 알려드렸는데요. 아무것도 강조 안 하는데 진짜. 알려드렸는데 나도 한 번도 없네. 알려드렸는데 나한테? 예. 아, 1학년 어쩌려고. 아, 그치. 지인으로 해서. 아니 우리 아니 우리 쌤은 강조 하나 봐봐. 이렇게? 말로 얘기하지. 야, 아 근데 3학년 재진아 우리가 10만 원 학교 쌤이 힌트 많이 줬냐? 저희 쌤은 힌트 안 줘요. 많이 주셨는데요. 아니 이렇게 봐. 그 우여진 쌤이 그나마. 아 그래. 야, 정우야 힌트 많이 줬어? 네, 주셨어요. 대박. 필기했어? 네, 했어요. 보여줘. 아, 이따 보여줘. 네? 이따 별표 쳤죠? 이따 보여줘. 네. 자, 1번 이제 끝나가요. 자, 사전에 등재된 필수로 그렇죠. 의도되지 않은 단어인데, 자, 6번 문삼인데 6번 봐라. 그러한 실수들이 뭐니? 저 앞에 나왔던 저 실수. 뭐 어쩌고 저 거기에 미스테이크. 앞 문장에 더 미스테이크야. 더 미스테이크가 뭐니? 야, 잘못 읽어가지고 재밌는 거. 그렇지. 원래 D O R D가 돌드가 되거든. 그렇지. 돌드인데 그게 원래 의도 뭐였어? 야거 깨질 수 있다라고 써놨는데. 그렇죠. 밀도의 야거라는 게 원래 의도인데 그게 뭐로 변해버렸죠? 밀도의 동의어로 변해버렸지. 네. 그렇죠. 그 실수죠. 오케이. 그다음에 2번. 자, 이거 어휘 진짜 중요하고 저 진짜 새로운 사상과 그것에 뭐하는 힘이야? 반대하는 저항하는 힘인데 얘들아 왜 저항하니? 자신의 기존의 아이디어와 부합하지 않고 어떤 집단 뭐. 그렇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과 관련이 있는 집단의 반대 때문에 그렇죠. 이거 어휘 되게 중요하다. conservative야.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뭐야? progressive가 되고 hostile 적대적인. 유이어 뭐 있어? adversary요? 유이어 이거 너무 기억나. 기억나 이거
이거 유리어 숙제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엔테건리스티라는 게 적게 적대적이냐? 나중에 에디버시였어. 그 다음에 Established가 무슨 뜻이야? 방리 기존에 유의하고 있어. 기존에 Free? Existing. Existing. 그치. 그 다음에 만연된이 뭐야? 그렇지. Prevalent. Prevailing. 이런 거. Prevailing. 그 다음에 3. 이거 되게 웃긴 게 뭔 줄 알아? 이 지문이랑 이 다음 지문의 핵심어가 똑같다. 조정하다, 조화를 이루다가 뭐죠? Reconcile. 그렇죠. 뒤에도 나오죠. 얘들아, 그 예로 일식이 나오는데 일식이 신의 사인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저항한 이유 두 개가 뭐야? 자기 기존의 사상. 첫 번째, 그렇죠. 신에게 모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상과 조화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세 가지야. 두 번째가 뭐죠? 공동체의 이거 무슨 뜻이야? 유리한, 그렇죠. 합의를 뒤집기 때문에. 세 번째, 신에게 못되기 때문에 모욕적인 유리요. Insulting 있죠? Insulting. 만연. 자, 3번이요.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피하기 위해서 뭐하는 경향? 피하는 경향인데 이유 두 개 뭐야? 왜 피해? 첫 번째, 차이를 조화롭게 하는 게 어때? 힘들죠? 두 번째, 뭐 하기 위해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어울리기 위해서. 그쵸.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이유 두 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 중요한 거 좀만 볼게요. 3번 봐봐. 야, 모두 의견이 똑같은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은 생산적이야, 비생산적이야? 생산적이야. 비생산적이야. 그쵸. 그 다음에, 아, 6번 봐라. 자, 그래서 우리의 차이를 뭐 한다고요? Conceal, 숨기고요. 8번 봐라. 자, superficial, 뭔 뜻이야? 비상적인, 표면적인이고요. 자, 4번 문장 문사비인데, 그러나 그것은 매우 힘들 수 있다. 그것은 투이야. 왜 버셔? 앞에까지는. 그치, 앞에는 의견이 똑같은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 뒤에는. 아, 봐봐. 의견이 똑같은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은 비생산적이야. 그러면 의견 다른 게 좋은 거지. 근데 그 의견 다른 걸 조화롭게 하는 건 어렵지. 어렵지. 그래서 반대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이요. 홍수 때 개미들이 협력해서 뭐를 만드는? 그죠. 뗏목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거는 그냥 내용이야, 내용.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검열 중요한 거 알지? 이건 꼭 니네가 생각해도 5번은 꼭 나오겠지. 나오긴 너무 많아. 그쵸. 자, 혁신적인 경향보다 어떤 경향을 선호해? 익숙하고 친숙한 거, 그렇죠? 퀄리티 키보드 나오는 거. 자, 이거는 나올 게 정말 많고. 어이, 5번 봐봐. 이 배열에서, 이 배열 뭐야? 퀄리티. 그렇죠. 그래서 순서고, 순서. 그다음에 문사은 역시 5번이랑 7번이고요. 됐고. 어휘 좀 보자, 어휘. 5번 다시 봐봐. 자, 이 배열에서 흔한 철자의 쌍들은 일부러 분리됐어,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요거랑 똑같은 말 밑에 뭐야? 네, 그렇죠. 잘하네. 그 다음에 카운터 인튜어티브가 직관의 반하는 인데 이게 뭔 말이야? 사용하기에 불편했다. 그래서 밑에 뭐랑 똑같아? 원빌드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7번 문장 있잖아. 7번 문장은 영작도 중요하고 문법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다. 투투다,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투투. 7번 문장 잘 보셔야 돼. 오케이. 6번. 세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촉감인데 4번 문장 봐봐. 그러나 대 뒤에 봐. 이 관계는 단순한 언어를 넘어선대. 이 관계가 뭐죠? 맨 처음에 나온 거.
촉감이 뭐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감정 상태를 묘사하는 방법에 영향 끼치는 거. 이게 디스커넥션이죠. 그럼 물어보자. 이 관계는 언어를 넘어선대. 넘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세상을 인식하는. 그렇죠. 맨 마지막 문장이 있죠.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제고요. 여기 빈칸 채우기야. 맨 마지막. 그 실험 기억나지? 네. 문장 읽기 전에 부드러운 촉감을 만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 좀 더 덜 억한 사람이 있어. 첫 번째. 덜 엄격한. 그쵸. 그 문장의 상황에 대해서 덜 적대적이 됐고요. 아 이거 하스더 비슷하다. 하스더. 아까 하스더. 네. 그 다음에 문장에 묘사된 사람에 대해서 덜 엄격한 비판가가 됐죠. 7번. 자, 실패로부터 뭐 하려는 자세의 중요성? 배우려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도 되고 뭐를 얻으려는 자세? 맨 마지막 benefit 있죠. 이익을 얻으려는 자세의 중요성이야. 이거 연결사 중요한 거 요즘은 딱 하나. 자, 일단 6번 봐라. 예를 들어 자, 물어보자. 여기 뒤에 봐 봐. 계속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깎는 거. 이거 뭐의 예시야? 앞 문장 봐. 뭐의 예시야? 연장된 안정적 기간의 예시야. 여기 안정적이야. 안정적인 건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시가 그래서 두 개 나와요. 이거는 국가적 차원이야, 개인적 차원이야? 국가적 차원. 그 다음에 7번은 국가야, 개인이야? 개인적 차원의 예시가 나오죠. 됐고, 그 다음 8번 봐라. 왜 반면에야? 앞뒤 왜 반대죠? 아니, 그러니까 핵심어만 딱 볼게요. 여기 봐봐.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 거고요. 여기는 더욱 변하기 위한, 변하기 쉬운 수입을 가진 직업이죠. 이건 안정적인 거야, 불안정적인 거야? 불안정. 반대죠. 그렇지. 이렇게 반대지. 그 다음에 9번은 왜 게다가야? 이건 비슷한 내용 나오잖아. 뒤에 보시면요. 안정적이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은 뒤에 좋다야 나쁘다야? 좋다가 나오지. 앞 문장도 내용 똑같아. 불안정한 게 좋다야 앞 문장도. 내용 비슷하니까 게다가. 여기 별표 친 거 봐. 디펜던스가 뭐야? 의존성. 반대가 뭐야? 인디펜던스. 인디펜던스요. variable 반대가 뭐야? in variable.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안정적이고 어디가 불안정적인지 잘 봐. 그다음에 8번 제목 요거 해석 시작.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무슨 상한제, 연봉 상한제의 이점들 뭐야? 이점들이 뭐야? 첫 번째 시청률과 돈이 많은 기업이 뭐를 쌓지 못하게 해? 재능 있는 선수를 쌓지 못하게 하지. 이거랑 똑같은 말. 이점을 얻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연결사가 직이야. 그 다음에 야야야 그러면 팀들 사이의 전력이 어떻게 돼? 균형을 이루게 돼서 경쟁 수준이 어떻게 돼? 증가해서 결국은 스포츠 산업 전체에 뭐가 돼? 이득이 돼요. 이득이 되는 거야. 9번이야. 눈 깜빡임은 뇌의 정보를 뭐하는 과정? 차단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그 이유. 일단 눈을 감으면 무슨 모드에 들어서? 아이들 모드. 게으른 모드. 그렇지. 아이들 모드에 들어서요.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되죠? 그냥 지만대로 돌아다녀. 오케이? 그래서 정보의 차단을 뭐하게 돼? 아니 저 정보의 흐름을 뭐하게 돼? 차단하게 돼. 어이 be free to가 뭐야? 마음대로 뭐뭐 하다인데 to는 전치사 to야 부정사 to야? 부정사 to야. 동사 원형이야. 여기 2번 문장 위치의 선행사가 뭐야? 앞문장 ice 아니야. 앞문장 전체 단수야. s 있어.
틀리기만 해봐. 틀린 사람 있다 이제. 마지막. 자, 여기 제목 써 있네요. 자연 경관 뭐를 촉진하는 거? 집중력. 집중력 촉진하는 거. 그렇죠. 시험에 나오는데 집중력을 요하는 과업에서 쉬는 시간에 뭐를 보면은 집중력이 향상돼? 자연 환경의 사진.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럼 10분 쉬고요. 모의고사 간단히 끝낼게요. 빨리 테스트 봐, 테스트. 이거 봐야 돼요? 이거 써왔는데 이거 안 돼요? 어? 이거 학교에서 보고. 아, 이거 봐야지. 보고. 모고 테스트 집에서 하면 돼요. 모고? 모고 본문 테스트는 약간 아이씨. 봐주시는 거. 그래. 됐다. 아, 내가 아, 1학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럼 오늘 저기 오늘 뭐야? 수업해야 돼. 자, 10분 쉬고 본문 영작 하시고요. 본문 테스트는 그 저만 해. 5강 10강 12강 실전 안 해도 돼요? 어? 실전도 안 해도 돼요. 실전? 실전 해라. 실전. 왜? 나가라고요. 그 대신 틀리지 마. 네. 진짜 이런 사람 꼭 실에서 틀린다 이제. 아 진짜. 아, 집에 가서 그냥 꼭 그냥 쳐야 돼. 아니 서술형 안 나온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니까 얘. 주영이는 아예 안 왔잖아요. 주영이 집에서 하는 거야. 저도 집에서 하려고 다음에 영장은 다 하세요.